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몽땅 버버리 뷰티입니다. 내가 돈 얼마 썼다고 지금 앞에도 너무 많이 강조를 해놔가지고 그렇긴 한데 돈이 얼마 썼는지 중요하지. 171만원 써봤습니다. 그 몽땅 컨텐츠를 하면서 자꾸 한 브랜드에서 쏟아붓는 돈이 자꾸 이렇게 커져요. 그래도 재밌으니까 그럼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몽땅 버버리 뷰티 출발! 빵! 170만원 버버리! 언니 돈 얼마나 쓴겨? 괜찮아요. 솔직히 옛날에는 이런데 돈 쓰고 싶었거든요? 돈 멋지게 써서 콘텐츠에 막 하고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기엔 내가 너무 그게 부담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부담스러워도 살 수는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내 돈으로 돈 써서 보답할게요. 롯데 명동 백화점 본점에 버버리 뷰티에 계신 우리 천지원 선생님. P지만 J력을 엄청나게 발휘하셨던 일할 땐 J. 성우명 말씀하셔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수증 있다. 네. 피가 일을 하면 이런 제의력을 보인다. 언니 호손불 좀 샀냐고요? 그걸 벌써 말하면 어떡해요. 내 머릿속 들어갔다 나왔어. 아니면 그때 버버리 뷰티 때 옆에서 봤나? 첫 번째 73,000원 골드. 이 금 맛집들이 좀 있어요. 금 맛집의 최고봉 어디야? 뽀아래. 금 뽀아래. 버버리에서 이것이 좀 유명할걸요? 레디언스 루미너스 프라이머 스킨케어니까 그냥 반짝이 베이스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꺾여 있으니까 그립감이 좋진 않다. 글로시하고 굉장히 투명한 스타일이더라고요. 근데 나 진짜 여러분 모공 짱 커지지 않았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모공이 커지고 그러나봐요. 요철만한 피부는 너무 반짝이가 큰 베이스를 바르게 되면은 얼굴이 더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른 듯 만듯하게 진짜 얇다. 얼굴에는 지금 처음 발라보거든요. 포어패셔널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죠. 포어패셔널은 모공을 싹 가려줄 수 있는 국소 부위에 조금 바르는 그런 제품이라면은 얘는 이렇게 글로시한 애들을 얼굴 전체에 펴발라주는 얼굴을 한번 잡아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피부 좋으신 분들은 홍조 없다 하시면은 이거 하나만 발라도 얼굴 좀 바짝바짝 빛나는 느낌으로 살짝 목욕탕 갔다 오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베이스 발랐고요. 트루님 마라탕 시킬까 말까요? 지금 점심시간에 점심 드셔야 되는데 안 그래도 드셔야 되는 시간에 시킬까 말까요? 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야식이에요? 뭐야? 아니잖아요. 지금 점심이잖아. 시켜야죠. 제가 또 파운데이션도 하나만 사면 아깝잖아요. 유튜브로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그냥 두 개 사버려야지. 뚜껑까 뚜껑 까! 딱 봐, 딱 봐. 이게 더 이쁘죠? 얘는 매트 글로우라는 이름이에요. 파데 머리가 너무 커요. 나 같아요, 혹시? 얼티밋 글로우 파운데이션 세럼 파운데이션이에요. 둘 다 제가 색상을 20호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세럼 파운데이션 먼저 해볼게요. 이게 잠겨있네. 돌려야 돼. 어머, 완전 흐르는 타입. 이런 거 너무 오랜만에 본다. 테스트할 땐 양을 적게 써가지고 흐르는지는 몰랐거든요? 브러쉬 길들이기 할 때 이런 파운데이션 쓰면 좋아요. 물기 많은 거. 색깔 생각보다 저한테 되게 딱 맞네요. 이거보다 더 밝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글로우는. 왜냐면 글로우는 어차피 부옇게 뜨는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좀 화사하게 써도 그렇게 부담감이 없거든요. 근데 발림성 너무 좋은데? 근데 얘는 말 그대로 딱 세럼 파운데이션이어가지고 투명감을 갖고 있네. 저보다 피부가 요철이 좀 별로 없고 붉은기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커버려. 이 브러쉬가 눈썹 위에 모공 채우는데 되게 좋아요. 와, 발림 진짜 좋다. 이거 되게 에스쁘아 비내추럴을 액상화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되게 맑은데 코가 모공이 그래도 어느 정도 채워지는? 그래서 1차적으로만 커버했을 때 보면은 거의 그렇게 커버력이 티가 안 나고 홍조도 되게 많이 비치고. 그래서 2차적으로 좀 더 올려볼게요. 약간 지성한테는 유분기가 있겠네요. 유분이 나중에 좀 올라올 만한 그런 파데 맞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최장점 텁텁함이 없죠. 화면에서는 화사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더 화사했으면 좋겠긴 해요. 안 그래도 홍조를 막 그렇게 엄청 잘 가려주는 타입은 아닌데 색깔까지 그렇게 화사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더 화사한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 다크서클은 색상으로 코렉팅 하는 건데 이런 얇은 파데를 얹었을 때 어느 정도 느낌인지만 보세요. 얼티밋 글로우 파운데이션은 요 정도 커버력을 내는 애구나. 그럼 나는 그냥 이걸 사면 안 되겠다. 아니면 나는 저거 사가지고 이 정도 커버력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구매하셔야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요 매트 글로우. 깜짝이 너무 예쁘다, 진짜. 페어 쿨 20호 색상이고요. 얘는 요 정도 흐르는 느낌? 브러쉬에 묻히니까 이건 딱 매트한 느낌이 난다. 옛날 뷰티 영상을 살짝 봤는데 가까이에서 바르니까 또 보기가 좋더라고요. 어메! 여러분 보여요? 브러쉬로 어루만져지네? 매트기 때문에 글로우에 비해서는 파우더 특유의 퍼석한 느낌은 살짝 있지만 워낙에 얇아가지고 제품 자체가 텁텁하고 퍼석하고 그렇진 않아요. 매트인데 미끄러지게 발리는 거는 너무 제형 잘 잡았다. 약간 픽싱이 되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조금 조금씩 부위를 펴발라서 바르고 있어요. 여기 지금 뽕뽕뽕뽕 있죠?
근데 좀 작은 브러쉬 써야겠다. 이렇게 조금 블렌딩을 해가는 거죠. 양을 좀 더 묻혀가지고 이렇게 넣어줘. 뭔가 코끝에는 쉽게 번지고 막 이렇게 뭉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얼른 이렇게 눌러. 아, 난 좀 가릴 게 많고 그렇다 보니까 나는 모공은 글로우가 오히려 좀 더 편하다. 이렇게 저처럼 혈관 붉은기가 많아서 얼굴이 얼룩덜룩하신 분들은 이런 매트 쓰기보다는 글로우를 전 더 추천드려요. 얼룩한 느낌이 남죠. 이런 엄청 밝으면서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다크에 얹으면 안 됩니다. 퍼석한 질감이 더 티가 잘 나요. 시꺼먼 도화지에다가 흰색 크레파스로 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예쁘죠? 화이트한 느낌이 많다 보니까 붉은 홍조는 그렇게 못 가려요. 그래서 색상이 좀 더 차분하더라도 뭔가 깨끗해 보이는 건 여기가 더 깨끗해 보이지 않나요? 똑같이 홍조가 비치는데 뭔가 이쪽이 왜 깨끗해 보이지? 이게 글로우와 매트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품은 둘 다 솔직히 소름 돋게 좋진 않아요. 쿠션도 두 개를 샀습니다. 매트 글로우 20호랑 얼티밋 글로우 20호. 제가 그냥 하나는 실버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만 실버 케이스로 구매를 했고요. 그럼 얼티밋 글로우부터 한번 해볼게요. 좀 유연함은 없어요. 약간 영혼이 덜 들어가요. 이 담지테는 뭔가 입생로랑에서 많이 보던 엉크리드 보고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오! 이렇게 엄청 많이 묻는 스타일. 제형이 일단 굉장히 얇고 투명하고 그냥 얼굴 반딱반딱하게 해주는 이런 느낌? 이 정도 커버력이 좀 더 올라와. 아무래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옷도 덮고 막 이래가지고 홍조가 더 올라왔다 보니까 커버력이 좀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오, 질감 훨씬 이뻐. 파데보다 훨씬 좋아. 모공. 오, 모공 가려져. 퍼프에 영혼 없어도 괜찮네. 모공. 오, 괜찮네. 얇게 코옆에 살짝 정리. 이야, 이 쿠션을 잘 만들었네. 얼티밋 글로우 기억하겠어. 이야, 이거 부드러움이 다른데요? 자국이 안 나, 결자국이. 쿠션을 파데보다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기분 좋아졌어. 매트 글로우. 제형 다른데. 퍼프 아까 그 느낌 똑같아. 과연 어떨지. 이거 담지체가 딱딱한 느낌. 어머, 얘도 많이 묻어나요. 명품 브랜드는 이 정도 가격 다 어머, 이거는 어머, 진짜 딱 매트 글로우 이름인데요? 그냥 반딱하게 붙어버리는데요? 붙는 느낌은 있는데 이렇게 비춰지는 광채는 있어요. 진짜 파데보다 훨씬 낫다, 훨씬! 이건 양 조절은 좀 해주면서 발라주긴 해야 돼요. 그냥 막 편안하게 우두두두 바를 수 있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네요. 그만큼 커버력도 더 있고 지금 조금 한다고 해가지고 요만큼 했는데 이것도 많아요. 이 제형이 밀도가 되게 높아. 봐봐, 여기 이렇게 퍽 찍히죠? 이럴 때는 멀리 이렇게 퍼뜨려주세요. 그러면서 타타타타타 살짝 밀면서 그래야 모공을 좀 채울 수 있거든요. 컨트롤하기 쉬워 보여요. 매트 치곤 쉬워요. 코는 그냥 이걸로 바로 갈게요. 아싸리 그냥 양을 꽤나 묻혀가지고 양이 꽤 많이 묻어 있어야 모공도 더 잘 가려질 수 있어요. 브러쉬에 묻은 양이 별로 없는데 많이 비벼버리면은 그냥 제형만 뜨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네요. 버버리가 선택을 잘했다고 봐야죠. 제가 두껍게 올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화면에서는 얼굴이 좀 깨끗하지 않게 나가는 게 있어요. 이 정도까지 되네요. 매트 글로우가 한국에선 더 잘 되겠다. 글로우 많이 얹어봅시다. 되네? 뭔데? 글로우 미쳤는데? 퍼프 좀만 더 신경 써주자! 아니에요. 예? 편안하게 잘 쓸 수 있는 거는 얼티밋 글로우예요. 아침에 후드로 맞도록 확 쓸 수 있는 거. 매트 글로우는 좀 더 짱짱한 느낌이 들고요. 바삭하게 얇게 피부를 커버하고 싶다 하면은 매트 글로우예요. 그리고 매트한 질감이 난 좀 더 잘 어울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매트 글로우. 글로우하게 이렇게 빛나는 느낌이 난 부담스럽지 않다 하면은 진짜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얼티밋 글로우. 결론 둘 다 너무 괜찮습니다. 쿠션 기분 좋아졌어요. 이제 여기에서 다음 10만 1000원. 10만 원 넘어가면 이런 것도 넣어주면 좋지. 아니 버버리 블랙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장난 아니야. 이런 파우더거든요? 이런 또 살짝 아이보리빛의 파우더가 커버력을 좀 더 올려주죠. 이렇게 퍼프. 사실 전 이런 퍼프는 잘 안 써요. 살짝 붙여가지고 이렇게 질감 괜찮은데요? 살짝 모공을 살짝. 어머, 이거 미세하게 모공 조금 잡아줍니다. 근데 여기 빨간, 어머, 나 컨실러 안 했잖아. 6만 1000원. 버버리 캐시미어 컨실러. 포르셀린. 화장품 코티 코리아에서 만들었네요. 버버리. Do you love Korea? Very good. 요런 타입. 오, 나왔어. 덜어가지고 브러쉬로 하는 거 더 좋아요. 컨실러 질감 괜찮다. 이거 코 옆에 끼면 어때요? 한번 껴! 화난 거 아니고요. 컨실러 껴요. 왜냐면 질감 자체를 커버력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유분하고
낑겨가지고 지저분하게 돼요. 원래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붉은기 커버력은 이 정도. 저 여기 붉은 혈관 진짜 세거든요. 근데 되게 촉촉한 감이 있으면서도 색상이 너무 밝지 않아가지고 컬러 코렉팅 효과를 살짝 볼 수 있는 그런 컨실러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된다. 이거를 완벽하게 가리시고 싶다면은 펜슬 타입의 컨실러로 한땀한땀 해줘야 되거든요. 주변부하고 색깔이 너무 잘 어울러지는데요? 여기 쿠션하고 색이 잘 맞아요. 근데 이 매트하게 바른 데에 내 모공이 뽕뽕 도드라져 있다. 글로우한 데는 오히려 축축해서 모공 사이사이에 더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컨실러 끝! 그래서 어떻다? 사볼만한 정도? 내 지갑 상황 괜찮으면? 깜짝이야! 왜냐면 내가 왜 놀랐냐면 이렇게 생긴 게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이름이 누드 블러쉬, 얼씨 블러쉬인 거예요. 왜 아이 팔레트가 없어? 그랬더니 컴플리트 아이 팔레트 누드 블러쉬인 거지. 깜짝 놀랐잖아. 94,000원. 94,000원이면 이런 거 들어있어줘야지. 어머 어머 어머? 이렇게 있네? 솔직히 이런 거 전 잘 안 써요. 근데 브러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아니시면 여행 갈 때 그냥 이렇게 하나만 가져가도 되죠. 그래, 이거 이쁘다. 일단은 지문 이거 자국 엄청 잘 나는 내 것임을 표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얘를 선택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색상. 오, 외사 브랜드들은 이런 쉬머한 거를 진짜 잘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런 색상입니다. 막 되게 예쁘다, 막 되게 활용도 높다 이런 느낌은 안 들죠? 원래 그래요. 외사 특징. 나는 이거 두 개만 쓰겠다 이러고 샀어요. 어차피 저는 리뷰를 하려고 사는 거기는 하지만 첫 번째 색상이 생각보다 색감이 올라와가지고 요 첫 번째 색상으로 베이스 한번 발라볼게요. 괜찮은데? 아니 이제 버버리가 단품이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 색상으로 단품이 쓰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음영 섀도우가 될 뻔했어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질감이 너무 촉촉하면서 부드럽고 블렌딩이 되게 잘 돼요. 제조사요? Made in Italy. 이태리 원료가 좋대요. 원료가 달라야 발색도 다르대요.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완전 내 그 데일리 음영 섀도우로 될 것 같아요. 저 진짜 데일리로 맨날 홀리홀릭한번 썼거든요?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제가 또 아이라이너 57,000원 버버리 캣 아이라이너 롱래스팅 라이너 앤드 쉐이핑 섀도우 들어있는 이런 거 있는 거 있죠? 여기 색깔이 2번이었습니다. 체스넛 브라운 42,000원 에포트리스 콜라이너 롱래스팅 워터프루프 라이너 체스넛 브라운 이것도 브라운으로 샀습니다. 그냥 이런 아이라이너예요. 펄감이 들어있진 않아가지고 그렇게 제 스타일은 아닌데 이제 리뷰를 하려면은 돈을 써본다. 생각보다 발릴 때 하드하다. 막 뭉그러지면서 발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섀도우로 꼭 처리를 해줘야겠어요. 이렇게 약간 더덕더덕 발리는 아이라인 있죠? 이런 애들이 지속력은 괜찮던데 어떨지. 아이라이너 일단 바르는 느낌은 그냥 쏘쏘. 좀 딱딱한 느낌? 뻑뻑한 느낌? 요거 가보겠습니다. 얘는 메이드 인 재팬이네요. 이거는 붓펜이거든요? 아 근데 나는 붓펜은 속눈썹 사이사이 채우기 불편한 것 같지 않아요? 아, 펜촉이 진짜 좋긴 하다. 그 바들바들 떤 것까지 너무 잘 표현되는데? 붓펜 묽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묽은 게 보여요? 나 카메라 돈 잘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붓펜 난 좋다. 이거 브라운 없나? 아 내가 브라운 샀지. 더 브라운 없나? 붓펜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진짜 괜찮다. 추천. 어떻게 이렇게 펜촉이 끝까지 묽게 이게 나오지? 이열. 뒤에 이런 팁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이런 팁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데를 풀 수 있다고. 근데 막 그렇게 유용한 건 난 잘 모르겠어요. 약간 지저분해지기만 하는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두 번째 색상 우리 안 썼단 말이에요. 이거를 살짝 묻혀서 이 위쪽도 살짝 해주고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라인을 살짝 부드럽게. 특히 라이트 톤은 붓펜으로 썼을 때 너무 튀면서 뭐가 안 예뻐 보인단 말이에요. 어머 근데 이건 살짝 그 보라 색깔 느낌이 확 올라온다. 여기서 편하게 쓸 색깔은 나는 첫 번째 색상인 것 같아요. 이런 색은 또 언더에 이렇게 열린 사람들이 살짝 넓게 써주면 재밌죠. 너무 시커먼 색깔 쓰면은 오 그렇게 됐어. 너무 시커먼 색깔 쓰면은 눈이 막 번진 것 같아 보이니까 차라리 살짝 맑은 색깔을 언더에. 자 그렇습니다. 섀도우까지 다 했고요. 근데 이거 사실 기대 별로 안 해요. 그것은 바로 마스카라 캣 래시스 1번 제트 블랙이거든요. 이 래쉬 타입이 또 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송충이. 이런 송충이가 제 속눈썹을 진짜 엄청 못 올려줘요. 이 아이가 그 약간 스트레이트 펌제 같아요. 내 눈썹을 일자로 펴주네요. 이쪽은 다시 한번 찝어주고 한번 해보자.
좁혀져요. 탈락. 뭐 진짜 다 터졌어요. 네, 그냥 끝났어요. 내가 또 멋진 거 보여줄게요. 10만 5천 원. 10만 원 넘으니까 보따리에 넣어주는 거죠. 버버리 이거 잘했다. 그래, 10만 원 넘게 받았으면 이런 아이디어 보여줘야지. 이거 보따리 안에다가 캥거루처럼. 오! 이것도. 나. 괜찮아. 내가 이걸 안 살 수가 없었어요. 하이라이터요. 여러분, 제가 하이라이터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흰 느낌이 그렇게 안 나면서 반질반질 완전 빛나버려요, 진짜. 어머, 내 그 피지 구멍이랑 만나버리네. 이래서 요철 많은 사람은 하이라이트 하기가 힘들어. 어, 괜찮은데? 나 맥에 오로라 발라도 이 정도 빼면 되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별로요?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데? 만족. 근데 살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내가 추천 안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블러셔요. 77,000원. 어, 10만원 안 하는데도 보따리 싸줬어요. 네, 블러션 잘 샀어요. 잘 샀죠? 예, 네, 메이드 인 이태리고요. 라이트 글로우 7번 얼씨 블러쉬예요. 누드한 색깔. 이거는 제가 바르면 그렇게 누드해가 안 올라와요. 블러셔 진짜 유명해요. 어, 그래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봐, 내 얼굴에는 되게 쉐딩같이 올라올 만한 색깔이 쉐딩처럼 안 올라오고 되게 자연스럽게 얼굴을 잡아준다니까요? 붉은기가 있어서 그런가? 아, 그것도 있겠다. 홍조가 너무 저는 세니까. 홍조 있으신 분들 이렇게 누드톤의 블러셔를 써주세요. 맨날 페일한 것만 쓰면 너무 허해 보인다 하셨던 분들은 또 누드 계열로 가시면 방법이 됩니다. 오, 은은하죠? 홍조인들 추천! 은근히 피부 결정리도 되고요. 오, 은은하고 괜찮다. 그리고 다 리뷰어요. 52,000원, 52,000원. 이 52,000원짜리 다 지금 균일가거든요. 버버리에는 키세스 립이 있어요. 그 키세스 립에 매트를 제가 두 개를 사고 세틴을 세 개를 샀거든요. 근데 세틴이 더 예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덜 예쁠 매트를 먼저 발라볼게요. 못생긴 거 먼저 발라야지. 진짜 이거 열심히 골랐거든요. 매트 버건디. 지금 입술 상태가 진짜 안 좋아요. 리무버로 한번 밀고 바르면 좋긴 한데 그냥 할게요. 뭐 어차피 나한테 잘 안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진짜 가볍다. 막 입술 주름에 끼고 난리야. 여러분들은 리무버로 정리 한번 하고 해요. 나 진짜 안 어울리죠. 겨드랑이 쿨들. 이거 갈만해요. 이거는 겨쿨이 발라야 돼요. 그러면서도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가을 딥도 괜찮고. 근데 제가 지금 노란색 옷을 입어서 그런데 뭐 블랙 옷을 입었거나 아예 그냥 화이트로 갔으면은 쓸 수는 있을 립이에요. 옷을 좀 잘 맞춰줘야 되는. 근데 여기에서 색감 좀 더 보시라고 제가 풀발색 한번 해볼게요. 오, 제형 진짜 좋다. 근데 향기가 버버리 같은 냄새가 나네. 아, 밀도 장난 아니야.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얘는 픽했어요. 그리고 이런 류 하나 있으면 이따가 레이어드 하려고 또 얘를 고른 것도 있거든요. 가을 겨울에 잘 어울릴 만한 그런 느낌이고 뭐 색조 같은 거 거의 올리지 말고 얘만 빡 해가지고 나이 올라가고 뭐고 뭐 모르겠고 작정 안 날. 아, 근데 되게 질감이 부드러워서 크림 같은 느낌도 살짝 있어요. 되게 가벼운 크림. 매트 버건디. 그 다음 로즈우드. 이쁘겠죠? 지우니까 더 예쁘잖아요? 전 라이트톤이니까요. 예쁘죠? 근데 바를 때 덜그럭거리는 건 있다. 딱 잡아주질 않는데? 와, 씨,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여러분! 나 오늘 노란색이 너무 잘 어울리죠? 상큼해, 안 상큼해! 그쵸? 안쪽에. 이래도 예뻐. 혹시 화가 나셨나요? 예쁘면 화나지 그럼요! 화가 나야 진짜 이쁜 거 아니에요? 뭐야, 당장 갈겨, 그쵸? 절대 건조하지 않아요. 크림, 완전 크림 질감인데 블러셔도 눈에 더 잘 들어온다는 지금 그런 핏백.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이거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립이 더 뿔그리한 거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하여 매트 버건 이걸 가지고 살짝 음영만. 색을 주지 말고 음영. 상큼한데 그 어딘가 고혹적인. 나 유고혹하고 싶어. 입 다물어. 나 뷰티 행사장 갔다. 안녕하세요. 제가 단독으로 발랐을 때가 더 이쁘긴 한 걸로. 근데 이거 왜 안 닫혀? 자석이요? 아, 자석이네. 리퀴드 립 벨벳이고요. 볼드 매트 휘프트 립크림. 근데 진짜 또 이거 과감하게 이걸 사봤잖아요. 우리 겨드랑이 쿨들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 색이 잘 볼 수 없는 그런 색이더라고요. 팁은 뭐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장난 아니죠? 이런 색 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머, 근데 이거 생각보다 형광기가 너무 있다. 진짜 푸르다! 난 진짜 아니다, 어떡하냐.
이거는 너무 매트해가지고 각질이 되게 도드라지게 하는 그런 립이네요. 완전 이거 겨울 브라이트 아니에요? 겨브? 브라이트한데 어두워요? 그래요? 나 무서워 보여. 브릴리언트 바이올렛 45번 립 벨벳 크러쉬. 이거는 또 제형이 물캐갖고 좀 뿔그릿뿔그릿한 게 이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색상 65번 밀리터리 레드. 나 아파 보이지 않아요? 피나는 것 같아. 어떡하는데? 피난 것 같다고요? 안 예뻐? 진짜 맑죠? 아 이거 빨간 색깔로 잘 산 것 같죠? 어플리케이터가 올드하지만 색이 이뻐요. 정답 맞아. 솔직히 어플리케이터가 막 됐다 세련된 느낌이 솔직히 나진 않아요. 근데 색깔 너무 예뻐. 로즈우드 넘사벽 그것도 인정. 아까 로즈우드가 너무 예뻤어요. 근데 이 팁이 되게 부드럽고 립 그냥 막 바르기엔 너무 좋다. 난 이거 데일리템으로 너무 추천하고 싶다 정말. 레드인데 꽤나 글로스를 바른 것처럼 글로시한 느낌이 많이 나요. 간지러워. 너무 예쁘다. 이거는 피부 좋으신 분들은 맨 얼굴에 발라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버버리 키세스 사틴 립 컬러. 사틴에 레드를 안 살 수가 있어야지. 사서 하면 이 집의 사틴 레드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야죠. 그래야 그 집의 립 실력을 볼 수 있거든요. 약간 실키한 막이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리네. 코랄 레드인데? 아 잘못 말했어. 핑크레드. 퍼스널 컬러 진단받고 나서 립 추천해서 발랐을 때 맥의 사쿠라 핑크인가 그거 추천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살짝 나려고 하거든요. 좀 차가운 느낌 살짝 있어요. 근데 이런 색이 은근히 없거든요. 그렇다고 막 쿨레드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미지근하게 저처럼 웜, 쿨, 왔다 갔다 하게 막 애매한 그런 레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쫀득한 질감이어가지고 토마토야 하기에는 핑크가 많이 보이고 미지근 레드, 더 레드, 106번 버버리 레드 잘하네. 델리케이트 로즈. 아 완전 베이스. 이런 건 또 발랐니 말았니 해서 안 좋아하시는 데도 계시긴 하는데 또 이런 라이트 톤들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지금 옷에 너무 괜찮은데? 누드 핑크 베이지. 아까 그 오묘했던 무슨 레드 얘를 안쪽에 좀 해보면은 이제 상큼함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꽃놀이 간다. 또 해줘야지 이런 거. 어머 딱 좋다. 이러면 찍어줘. 그러면 너무 귀찮겠다. 그죠? 포즈 킹 받아요? 왜요? 이거 하고 싶잖아. 그냥 차렷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잘 나온다니까요. 언니 눈 길어서 눈 감은 거 좋냐? 그래요? 계속 감을게. 아니 그리고 여러분 자꾸 나만의 개그맨이야 그러는데 왜요? 내가 공유하기엔 조금 창피해요? 소중하니까? 알았어요. 사람이 천냥비 내가 10억을 줬는데 말 한마디로 그 10억을 갚을 수 있어. 그러면 입 발린 소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빈말 못하는 전국에 계신 STJ 뭐 이런 거 살짝 섞인 NTJ 이런 분들 빈말 하시라고요. 10억을 갚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집 TJ도 빈말 하시라고요. Deep English Rose. 아 짜증나. 자기 인팁이래요. 10억 빚 안 줬는데요? 아 할 말 없네? 재미없어. 흥! 그래서 이건 조금 딥한 로즈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이쁘다. 그렇게 색이 어둡지 않아요. 더 살짝 이거 분위기 있다. 그래서 피부톤이 좀 화사하신 분들은 델리케이트 로즈를 가시면 될 것 같고 피부에 건강미가 더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가시면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바르니까 아까 거보다는 조금 나이가 올라가 보이잖아요. 안쪽에다가 뭐 이렇게 처리를 안 해주는 게 더 낫겠어요. 그렇지만 또 해본다! 더 레드를 더 발라볼게요. 더 바르는 레드라서 더 레드거든요. 괜찮은데요? 그윽했던 걸 상큼하게 올려주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또 향수를 못 참고 샀잖아요. 나 향수 러버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향수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뿌려요. 맨날 까먹어가지고. 버버리에서 제가 구매한 향수는 뭐냐? 보니까 이 버버리도 향수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톤 포드는 내가 느꼈을 때 뭔가 관능적이야. 시꺼먼 그 느낌처럼 뭔가 The Bud 이라고 향수도 이야 이러고 귀엽고 발랄한 냄새도 이야 이렇게 발산을 해주거든요. 근데 버버리는 그 느낌이 좀 차분한 베이지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 향수들도 버버리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은은해요. 거기에서 우리 천지원 선생님이 너무 추천해주셨던 제품은 로즈보예요.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로즈의 느낌이 장미에 그 레몬 시트러스가 섞여가지고 사실 그게 너무 내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또 난 장미가 들어가면 너무 무난한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맡아본 적 없는 그런 향수를 골랐어요. 그게 뭐냐? 바로 짠!
여러분 호손블룸 아십니까? 뭐라고요? 이름 뭐라고요? 호산나 이거 아니야. 호손 되게 풀 냄새가 나거든요. 살짝 느끼함을 갖고 있기는 해. 이런 냄새가 없어. 내가 이거를 그 쇼핑백에도 막 뿌려주셨거든요. 계속 맞는데 느끼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냄새예요. 특이한 거 좋아하시면은 구매하세요. 난 이거 샀어. 여러분들은 로즈 그거 사세요. 근데 너무 느낌 있는 향이에요. 상큼발랄하면서도 너무 귀엽지 않으면서도 살짝 우아함을 갖고 있는 그런 풀냄새.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버버리를 내돈내산으로 171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일단은 버버리는 파데는 잘은 모르겠고 쿠션 너무 추천드립니다. 글로우 한 거 그냥 좋아하시면 얼티비 글로우 가시면 되고 살짝 커버력 더 있으면서 나는 그래도 매트한 거 좀 더 좋다 하시면은 그냥 매트 글로우 가셔도 괜찮아요. 둘 다 가도 상관없어요. 립은 이런 저 같은 라이트 톤이신 분들은 세틴에서 14번, 106번 완전 추천. 그리고 매트도 버건디 이것도 예쁘지만 로즈 우드를 저는 더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베스트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케이스가 진짜 아쉽거든요. 쉬어 매트 세틴. 근데 오일리하면서 그냥 쓱 발랐을 때 글로시한 그 느낌이 너무 예뻐서 이 질감이 좀 유치하게 느껴지는 이 스펀지 팁하고 만나야만 이런 느낌이 나는 것 같거든요. 가방에 쑤셔놓고 다니는 그런 용도로 진짜 내 입술을 예쁘게 표현하고 싶은 용도로 이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베이스 추천은 나 돈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버버리 베이스까지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만 추천. 다음에도 명품 브랜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